도봉구가 에너지 취약계층 300가구에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.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가구입니다. 지원금은 냉방비 등 가구당 월 5만 원입니다. 도봉구는 직영 운영하는 햇빛 나눔 발전소 5곳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과 가상 발전소 운영 수익금으로 취약계층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